영상 시청 전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 자막을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바시 내가 바뀌는 시간의 제니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제2편입니다. 가정이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창세기 3장 같은 본문에 있는 부부 관계에 관한 하나님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역개정인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좀더 분명해집니다. 공동번역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표준 새번역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말 성경,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 테수카가 하와의 미래의 기질 묘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욕망, 충동, 갈망, 즉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매우 강한 감정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이 욕구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던 때 느꼈던 욕구, 즉 반역의 욕구와 흡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권위를 거스른 하와는 결국 남편 아담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단지 하와만이 아닙니다. 하와의 반역의 죄성이 모든 현대 아내의 DNA에 심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표출되는 빈도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남편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 지배하려는 경향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좋을까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수 있듯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아내 위에 군림해 다스리려는 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성경적인 부부 생활 지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침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에서 머리라는 단어의 원어는 케팔레로, 먼저는 신체의 일부로서의 머리 및 우월한 지위나 신분, 즉 우두머리로서의 신분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는 모퉁잇돌, 즉 적절한 기초를 쌓는 데 쓰이는 중요한 초석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신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창세기 본문 중 3장 15절, 즉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을 저주하신 뒤 하신 말씀에도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뱀은 마귀 또는 사탄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속 존재를 말합니다. 한편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사탄으로 인해 그 육신이 상하시나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으로 따르는 자는 보호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 영적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첫째 위험성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비롯된 반역의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탄이 이 시대에도 그 유혹의 일을 왕성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파경으로 인도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반역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산업가를 따먹으면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심어준 사탄이 현대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싸워 이겨야 할 대적으로 간주하게, 그래서 내가 왜 남편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들에게 좀 더 분명한 세부적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남편을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와의 죄성을 간파하여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려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남편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자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십니다. 그럼에도 반역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류가 죄사함의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굴욕이 아닌 반전적인 승리의 영광을 부르는 일입니다. 몇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반전의 영광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0에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뚜렷함이시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온전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은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아내들을 위해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지침을 주십니다. 가정의 최상의 행복은 아내분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먼저 창조 당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감탄하여 한 말을 평생 되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지침문도 사랑보다 마땅한 아내들을 위하여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31에서 33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더없이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